이번 시간에는 도합 발라드 3번 패턴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리듬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Down, up,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down, up, down.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오늘 배울 곡은 일기입니다. 두 페이지로 악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교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한 페이지로 된 악보를 반복교화가 너무 많이 있어서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두 페이지로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가사가 들어가는 네 번째 마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세 번째 박자부터는 이분음표로 길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마디. 여기도 앞과 똑같이 연주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32번째 마디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40번째 마디도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그 다음 58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보겠습니다. 58마디는 G코드를 두 박자로 연주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옆에 있는 D7 코드부터는 리타르 단도가 쓰였기 때문에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58마디의 세 번째 박자 D7 코드부터 끝날 때까지는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이해가 더 금방 되실 겁니다.